절대 포기하지 마. 생존 스토리 12. 추월한 차 때문에 목숨 건진 트럭 운전사. 이거 이탈리아 얘기인데요. 네. 제노바 쪽에 모란디 고속도로 다리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 통으로 그냥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떤 트럭 몰고 다녔던 아저씨가 있었는데 자기 자신을 추월했던 차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어머. 그 차 때문에 자기 속도를 이렇게 줄였고 그 차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아이고. 그 떨어졌어. 브레이크 그냥 본능 쪽으로 밟고 이제 후진까지 했어요. 아. 그래서 대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몇 초를 상에 두고 운명이. 네, 그 추월했던 승용차 때문에 자기는 살았어요. 이게 성수대교 사건 때도 비슷하지 않나요? 너무 모양이 비슷하네요. 똑같네요. 그렇죠. 네, 1994년에 일어났거든요. 성수대교 붕괴 사건. 와, 진짜 1초라도 늦었으면. 그러니까요. 너무 아찔한 사고입니다.